자,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에이리가 여기 다시 돌아왔어요. 털을 밀어서 변태 같아지긴 했지만 여름에 막 똥 묻고 하면은 안 좋잖아요. 무르기도 하고. 입양 간 에이리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원래 좋은 집사님께 입양을 가긴 했지만 그 집사님 댁에는 이미 야 너 털 없어서 더 아파. 조심해. 성격도 좀 괴팍해져서 돌아왔어요. 아! 좀 애가 좀 약간 좀 각성한 것 같아. 일단은 격리실에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거기 좀 있어. 애들이랑 아직 어색하잖아. 어쨌든 원래 에이리를 입양하셨던 집사님께서 집에 이미 아픈 애들이 좀 있어요. 장애묘들도 있고 에이리가 그냥 좀 더 집중해줄 수 있는 고양이가 좀 적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없거나 그런 집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양자님도 고민해 보시다가 에이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둘이 협의하에 에이리의 새로운 가족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에이리 삶의 질 문제도 그렇고 입양 갈 때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다리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방 치료를 했었잖아요. 에이리 자기 본인의 통증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외적으로 다리가 움직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저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후로 안 되면 전 에이리 치료를 포기할 거예요. 에이리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난치병 병원을 하나 찾았어요. 에이리 같이 다리를 못 쓰는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나서 걷는 영상을 너무 올리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했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쳐봤는데 후기가 또 없어. 그래서 점점 약간 미스테리로 의문만 갖고 있다가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들어가서 신경계 검사를 쭉 할 거예요. 동작으로 아이가 어떤 동작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동작은 하기 어려운지 신경계 검사를 쭉 해요. 그 다음에 숨치료를 바로 할 거고요. 30분 그 다음 침 맞고 나와서 앞에서 한 똑같은 테스트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잘 안 됐던 것들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게 있는지를 보고요. 30분 짧은 시간인데 30분 안에 신경계 반사가 좋아지면 아이는 치료는 비교적 쉽게 될 수 있다고 보게 돼서 오신 오늘 당일에 바로 신경계 반사가 개선되는 게 있는지를 볼 거예요. 침치료 하는 거는 제가 볼 수 있나요? 보실 수 있어요. 네. 됐어요. 케이지로 갈까요? 들어갈게요. 이렇게 있으면 오른발만 조금 구부리죠. 쭉 편 상태에서 구부릴 때 이 구부리는 정도가 이 정도를 구부려요. 한 번씩 계속 매번 구부리긴 하는데 좀 많이 펴고 있는 편인데 그게 조금 풀렸는데 크진 않아요. 개선으로 봤을 때 크진 않고 그냥 발이 지금 뒤로 밀려 있죠. 발등이 그냥 바닥에 닿아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발등이 뒤집혀 있는데 앞다리로 가보면 앞다리는 발등이 끌리죠. 이렇게 보면 차는데 발등이 끌리면서 차요. 보면 뒷다리 너클링 되어 있어요. 너클링 되어 있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조금 빼려고 하는 거 이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게 더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게 좀 나타나는 거예요. 뒷다리 이쪽도 좀 더 잡아당기는 게 나타나는 건 좋고요. 앞다리로 가보면 앞다리가 발등이 바닥에 안 닿죠. 그래서 침 맞기 전후로 아주 딱 막 되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있지는 않은데 오른쪽 뒷다리는 잡아당기라는 반응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치료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 다리가 여기서 움찔거리는 식으로 끌고 가면서 움찔거리는 거 하나랑 이 척추 기립근이 쭉 있어요. 이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올려요.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는 엉덩이가 바닥에서 한 번씩 점프하듯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쿵쿵 떠서 메뚜기가 뛰는 것처럼 호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치료는 보통 두 달에서 네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달에서 네 달 때까지 호전이 그냥 하나도 없으면 그건 이제 안 낫는 거겠죠. 침치료를 한 번 받는데 얼마인가요? 침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당으로 하시게 되면 16만원 나오실 거예요. 총액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512만원 정도 나오실 텐데. 일단 되게 큰 액수로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 액수는 아이가 다 낳았을 때까지 총치료 비용을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 낳을 수 있는지를 차츰해서 보고 치료를 하면 정상 보행이랑 캐타 올라가는 정도, 점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갈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가까우시면 일주일에 자주 나오시면 좋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을 나오시면 다섯 번을 나오시면 추가 비용은 전혀 없고요.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총치료 비용이라서 기간 제한, 횟수 제한은 전혀 없고. 만약에 했는데 효과가 아예 없으면은? 효과가 아예 없는데 500만원을 그냥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아마 좀 그런 환불되는 식으로 되시겠죠. 근데 일부가 환불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치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초반에 이제 보고서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회복할 수 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한 번도 못 봤던 아이인데 보호소에서 구조될 때 이제 한 번도 못 걸었죠. 엉덩이 지금 이제 못 걷고 끌고 다니는데요. 요랬던 아이가 침 한 번 맞은 거예요. 당일이에요, 당일. 나갈 때는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번 맞고 다음 일주일 후에는 그냥 걸어 다니죠. 이 정도. 어설프지만 일단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저 막 엑스레이 같은 거 찍었을 때 침이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눌려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미 수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게 치료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치료는 만약에 핀이 찌르고 있다, 물리적으로 압박이 일어나면 주변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전체 디스크가 기능이 없으면 치료하는 기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디스크랑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주변에 있는 디스크의 신경들이 기능을 120%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픈 데는 그대로 있는데 이 신경이 120% 기능을 하니까 전체로는 100% 기능을 하는 신경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돼요. 두 번째는 신경은 눌리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눌리고 있는데 기능이 안 떨어지고 여기가 기능이 회복이 돼요. 이만큼이 생리적 기능의 회복이라고 부르는데요. 눌려있는데 기능은 여기에 신경 기능을 다 정상적으로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 병변 부위가 낫는 경우인데 어느 쪽 기전으로 작용을 하건 아이는 이제 걷고 뛰는 게 가능해지는. 그 근육, 뒷다리 근육이 다 안 써서 없으니까 걷기 힘들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근육은 일단 신경이 전기신호인데요. 네. 전기신호가 들어오면 근육은 되게 빨리 다시 생겨요. 그리고 지금 근육이 많이 있어요. 근육이 지금 위축이 심하지 않고, 혈관 반응도 좋고, 근육 때문에 못 걸을 상황은 전혀 안 돼요. 나중에 환불되는 기준이 아예 효과가 0일 때 환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전액 환불제를 했었어요. 이 전액 환불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아지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막 뛰어다니게 날아다니는데 한두 번 정도 침을 더 맞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가 완료가 된 거죠. 한 98%. 근데 그때 보호자분이 안 오시고 아이가 집에서 못 걷는다고 주장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매번 걷는 보행 동영상을 찍었는데도 지금 못 걷는다, 그 아이를 데려와 주면 좋겠다 해도 안 데려오시고, 이 치료를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는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불제도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또 보호자분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일단 일어나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면 환불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는 일어나서 걸으면 뛸 수 있어요. 그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한두 달, 뭐 2주 이 정도 시간의 문제이고, 그리고 뛰면 캣타워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일리 같은 경우는 일단 걸으면 캣타워 올라가는 것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걷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다녔던 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불은 아니더라도 치료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영상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어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후원 계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에일이가 입양 더 잘 가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샤워도 혼자 올라갈 수 있게 에일이가 낫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저도 ALD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ALD 가족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다리야 뭐 우리가 짜주고 자기가 앞발로 걸어다니긴 하지만 자기가 소변을 스스로 누지 못하기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 있어요. 그게 이제 염증으로 번지고 방광염이나 심부전이나 또 다른 큰 병으로 옮겨가면은 이게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ALD를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죄스럽지만 감자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열심히 ALD 입양 가기 전까지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데 ALD는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핑크 반스 입고 다음에는 ALD가 조금이라도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으로 영상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LD가 진짜로 걷고 캣타워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에이라 뒷다리 떨어졌다. 이렇게 들려나? 아이고 잘한다.